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경제 논설실 오늘의 평론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아주경제 오피니언 페이지 생각하는 힘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그날이 오면입니다. 내일이 8.15 광복절이죠. 아주경제 칼럼니스트인 곽영길 발행인은 자신의 브랜드인 곽영길의 공지 마지에서 안중근 의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알 수밖에 없는 안중근 의사. 그분은 자신의 목숨과 대한민국의 독립을 맞바꾸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중근 의사의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불행과 그리고 좌절의 연속입니다.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는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련 여순 감옥에서 1910년 3월 26일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렇지만 일제의 잔악한 흉계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지 못하도록, 특히 안 의사의 유해가 바로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꼭꼭 감춰둔 모양입니다. 안 의사님 가족의 불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 역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조 마리아 여사도 맏아들 안중근을 잃은 다음에 둘째 정근 공군 아들을 데리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조 마리아 여사는 외롭게 1927년 66세의 나이로 상해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상해시의 재개발로 인해 그 유해조차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의사의 동생인 정근 공군은 중국 지역에서 객사하거나 암살당했습니다. 무엇보다 불행한 것은 안 의사의 맏아들 분도, 안 의사가 마지막 유언에서 어머니께 올린 상소 말씀, 어머님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제 아들 분도만은 천주의 품 안에서 신부로 키워주십시오 하고 유언으로 남겼지만, 일본의 밀정에 의해서 독약이 든 과자를 먹고 암살됐습니다. 그 나이가 7살 되었습니다. 또안 의사의 동생인 안공려 씨는 독립군들의 의복을 지어가면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아직까지 유공 서훈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8.15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이 안 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유공자들에 의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7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효창공원에 안중근 의사 묘역 감회입니다. 유해가 없는 감회는 오늘도 쓸쓸히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후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쌈박질을 해야 될까요?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가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정치인을 비롯한 국민들 각성해야 됩니다. 안중근 의사의 광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아직도 광복은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화제가 되는 트럼프발 경제 위기입니다.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정희 교수가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이 교수께서는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 한국이 위기 상황으로 몰릴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매출 부족과 그리고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중국의 내수 경기의 부진으로 우리 수출 품목들 수출 저하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중국의 농식품 가격들 급등할 우려 있습니다. 유가 인상과 함께 한국 경제에 암운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이죠. 그렇지만 우리 이 교수께서는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쳐야 된다. 특히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바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100만 무역 개척자 일꾼들을 양성해서 전 세계 무역 전선에 보내는 방안도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논설실 오늘의 평론, 오늘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